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문재인 캠프 참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정부가 특전병사에게 이 7만 원짜리 칼도 주지 않았다. 이게 캠프 참여 이유였는데 군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. 예산에 반영했는데 무슨 소리냐. 이런 반박이었죠. 그리고 박지만 이지 회장과의 친분설에 대해서는 밥 한번 먹은 적이 없다고 했고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문 전 대표와 이견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. 신정훈 기자입니다. 우리 문 대표님께서 빨갱이가 아닌 것을 확신합니다.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문재인 캠프 참여 배경에 대해 7만 원짜리 특전용 칼 도입 예산을 부결시켜 조용히 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. 국방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.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자 한 발 비켜섰습니다. 사실이라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요. 국민의당은 이번 영입은 문재인 전 대표의 특전사 코스프레라며 전전사령관의 전력을 비판했습니다. 고문훈련을 시켜서 두 명의 군인을 사망시킨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. 1983년 아웅산 테러 때 이기백 합참 의장을 구해 유명세를 탄 전전사령관은 특전사에서 35년을 복무했습니다. 문 전 대표가 직접 영입했지만 미국과 문 전 대표 간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미국 측 요청도 있었다고 했습니다. 사드는 적극적으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. 대표님 쪽이나 조금 차이가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? 당연하죠. 박지만 인맥이란 소문은 부인했습니다. 저하고 그 친구하고 한 번도 앉아서 밥 먹은 적이 없어요. 부인인 심하진 성신여대 총장은 김항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. TV조선 신정훈입니다.